박찬훈 군인권보호관이 육군과 해병대, 해군에 이어 공군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 이후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박찬훈 군인권보호관이 공군 양성의 요람, 공군훈련소를 찾았습니다. 박찬훈 보호관은 우리 영공을 수호하게 될 공군 841기 입영자들과 가족들에게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건넸습니다. 이어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입영자들은 자신들의 인권 보장과 발전을 위해 신설된 제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도 생겼다 하고 이렇게 제도 적극 활용해서 가족들도 제도 운용을 반겼습니다. 마음이 좀 놓이죠. 좋은 제도 같아요. 박 보호관은 훈련병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 여건과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보호관은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승배 공군교육사령관에게는 정예 공군은 인권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훈련병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바랐습니다. 또한 부대가 훈련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보장할 때에만 비로소 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사령관도 군의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은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며 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장병들의 애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소년 내밀겠습니다. 두 기관은 정예 공군인 양성을 위해 앞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군인권 보호관은 이번 공군 방문을 끝으로 육해 공군 모두를 방문해 현장에서 장병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들은 목소리들을 모아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